마냥 낯설기만 했던 삼립국화나물의 매력에 빠져서 먹고 먹고 또 먹었는데요. 조리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식감과 맛이 정말 먹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칠갑산의 울창한 숲과 맑은 공기, 깨끗한 물과 따뜻한 인심까지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청정지역 충남 청양군. 아, 여긴가 보네요. 오늘 청양의 봄나물을 만나러 간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 냉이도 있고 여기 달래, 쑥. 그렇게 흔한 나물이 아니에요. 아, 특별한 게 있어요? 그럼 빨리 찾으러 가보죠. 내포 지역의 관문 청양군 비봉면으로 향합니다. 이야, 이 하우스 안에 초록초록한 잎사귀들이 잔뜩 돋아나 있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뭘 이렇게 열심히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예, 구기자 순을 따고 있습니다. 구기자 순이요? 예. 예로부터 하수오, 인삼과 함께 3대 명약으로 전해지는 구기자. 청양하면 구기자, 구기자하면 청양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일교차가 크고 물빠짐이 좋아 전국 제1의 구기자 명산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봄철에 나오는 나물 중에서 영양분이 제일 많이 좋습니다. 구기자보다도 더 순나물이 향이 같아 좋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고생들 하시는데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요. 또 치매 예방이 되고 간에 좋고 당뇨에 좋고 혈압에 좋고.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위해 즐겨 먹었다는 장수식품의 대명사 구기자. 겨울 추위를 견디고 나온 어린 순은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해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준다고 합니다. 아니, 이파리가 나물들이 많이 달려있는데 그냥 다 먹는 거예요? 아니요, 순행 이우는 것만 먹지. 이만큼. 아, 이만큼. 네, 이만큼. 오, 이게 구기자 순이에요. 네. 와, 진짜 파릇파릇하다. 봄에만 수확할 수 있는 구기자 순은 벌레들이 좋아해서 조금만 수확이 늦어도 벌레들에게 빼앗겨 먹을 수 없다는데요. 유심히 살펴보다가 잎이 돋았을 때 최대한 빨리 수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건 혼자 안 했어, 우리가. 이거는 삶아서 아버지만 해주라고. 근데 그렇게 좋은 거라고. 그때 그렇게 구기자순이 좋은 거를 깨달으셨군요. 옛날부터 이게 그렇게 오래오래 산다는 게 그러고 이렇게 먹으면 건강하니까.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이거 먹으면. 씹다 보니까 좀 달달하고 씁쓸하고 맛있네. 농약도 안 치고 뭐 먹어도 그냥 날로 먹어도 좋아요. 어린 순은 나물로, 열매는 차로, 뿌리 껍질은 약재로. 구기자 나무는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효자 식물입니다. 제가 이렇게 일손을 보태서 나무를 이만큼 땄어요. 구기자 순 드릴 테니까 가서 삶아가지고 맛있게 드십시오. 이야, 집 가서 이 예. 구기자 순 맛있게 무쳐서 예. 맛있게 먹을게요. 예, 내년에 또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기자순 한가득 품에 안고 이번엔 청양군 남단에 위치한 장평면으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여기 밭에 뭐가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있네요. 이게 뭐예요? 삼립국화요. 삼립국화. 이름도 모양도 생소한 삼립국화. 잎의 모양이 삼의 잎을 닮아서 붙은 이름이라는데요. 생긴 건 삼립파리처럼 생겼다고요. 삼자가 들어가고 향은 국화향이 난다 해서 삼립국화라고 그러죠. 오, 진짜요? 예. 한번 냄새 좀 맡아볼까요? 예,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진짜 국화향기가 나는 것 꼬숩죠? 같아요. 꼬숩죠? 응. 꼬숩고, 그래. 산기슭이나 강가에 물이 지어 자라는 삼립국화는 노랗게 피는 꽃이 아름다워 꽃나물, 키가 커서 키다리나물이라고도 불린다는데요. 주로 4월에서 5월까지 연한 잎을 수확해 먹는다고 합니다. 향과 맛뿐만 아니라 철분과 칼슘 등이 풍부해서 건강 반찬으로도 최고라죠. 어머님, 여기 안에는 무슨 성분이 있길래 그렇게 건강에 좋대요? 칼슘도 좋고 칼륨도 있고 철분도 있고 다 들어있어서 그 위장에도 좋고. 이 나물이 언제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봄이요. 1년 봄부터 늦은 봄까지, 초여름까지도 딸 수 있어요. 한창 수확에 바쁜 농민들을 도와 저도 조금이나마 일손을 보탰습니다.
뜯을 때마다 은은하게 퍼지는 삼잎국화 향에 빠져드는데요. 국화향을 담은 특유의 향과 쌉싸름한 뒷맛이 봄철 입맛을 돋우는 데 제격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 나물을 네. 뭐 생으로 먹어요? 아니면 무쳐서 먹나? 볶아서 먹어요? 재료가 지금 다 준비가 돼 있거든요. 저 따라오실래요? 무궁무진한 매력의 소유자 삼잎국화잎이 변신을 시작했습니다. 삶고 무치고 튀기고 어떤 요리들이 탄생할지 정말 궁금한데요. 고슬고슬한 밥까지 준비되면 봄을 담은 향긋한 한상이 완성됩니다. 와, 아니 어떤 거부터 맛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물부터 드셔보세요. 처음으로 맛보는 삼잎국화 나물, 그 맛은 어떨까요? 이 삼잎국화 나물만의 아삭아삭한 식감, 그리고 또 고소한 향기, 이런 게 느껴져요. 네, 누구나도 다 만들어서 금방 드실 수 있는 그런 재료예요. 아삭한 맛은 살리고 새콤한 맛은 더하는 장아찌로도 담가 먹을 수 있는데요. 그 수많은 밥도둑들이 있잖아요. 예. 오늘도 새로운 밥도둑을 알게 됐네요. 요 삼잎국화나물 장아찌. 부추와 함께 부쳐낸 전부터 겉절이에 고기썸까지 삼잎국화잎이 잡내를 잡아줘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배가 되는데요. 특히 콩나물밥처럼 밥을 지을 때 함께 넣으면 쌀 한 톨 한 톨에 국화향이 스며들어 입안에 봄이 피어납니다. 너무 고소해요. 또 은은하게 향도 나는 것 같고. 삼잎국화 밥 해서 드시는 것은 아직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삼잎국화도 이렇게 밥을 해서 드실 수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마냥 낯설기만 했던 삼잎국화 나물의 매력에 빠져서 먹고 먹고 또 먹었는데요. 조리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식감과 맛이 정말 먹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다용도로 이렇게 해서 드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삼잎국화를 사랑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손쉽게 만들어서 요 봄날에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삼잎국화나물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 겨울을 이기고 도단한 산나물이 지천을 이루는 곳, 청양의 뿌리이자 고향인 우산입니다. 역사적인 가치는 물론 도심에 인접해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산책 코스이자 휴식처죠. 같은 봄이라도 이 5월이 가까워지니까 산이 더 푸른색으로 옷을 갈아입는 것 같아요. 해발 237m밖에 되지 않은 낮은 산이지만 오랜 역사의 흔적도 만날 수 있는데요. 아, 이 우산에 올라오니까 하나, 둘, 셋. 이 오래돼 보이는 3층 석탑은 뭔가요? 궁금하다고요? 척척척사 이 박사가 알려줄게요. 지금 보이는 이 탑은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48호로 지정된 청양 3층 석탑이에요. 조성수법이 간략하고 소박해서 고려시대의 석탑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청양읍의 일명사지에 있던 것을 청양 석조삼존 불입산과 함께 이곳으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석조삼존 불입산? 그게 뭐예요? 청양 석조삼존 불입상은 보물 제197호로 지정된 고려시대 화강석제 불상인데요. 큼직한 윤곽으로 위엄이 넘치지만 예스러우면서 소박한 비소로 위장부의 품격을 잘 보여주고 있답니다. 아, 고마워요 이 박사! 다음에 또 봐요! 봄부터 겨울까지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청양읍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우산! 특히 수호신처럼 청양을 지켜온 칼바위는 청양인의 고든 기상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군락을 이룬 바위들이 마치 청양 사람의 바르고 고운 끈끈한 인정을 닮은 듯합니다. 오늘 이렇게 청양의 자랑 구기자순부터 또 삼잎국화나물, 이렇게 멋진 우산까지 만나봤는데요. 오늘도 청양에서 아주 알찬 하루 보내고 갑니다. 눈 깜짝할 새 다가온 봄처럼 어느새 우리 곁에 피어난 봄나물. 잠시 잠깐 만날 수 있어 더 소중한 구기자순과 삼잎국화나물로 향긋한 식탁을 꾸며보세요.